중국 롤드컵 국가대표 선발전 패자조 결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 IG 그리고 로얄 클럽의 경기입니다. 일단 지금 IG가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래도 일단 애니벤 그리고 랭가벤. 그렇죠. 네. 확실히 애니피즈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로얄이 약간 힘이 빠진 네네. 그런 느낌도 들었죠. 앨리스까지도 배내주고요. 조금 전 경기에 1등 공신도 뭐니뭐니 해도 PDD의 쉔이죠. 그렇죠. 네, 마침 또 MVP도 받았네요. 네, IG는 항상 그 PDD가 탑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PDD가 흥하는 경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는 다 이겼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IG를 상대하는 팀의 승리 공식, IG를 상대하는 팀의 승리 공식 항상 PDD만 팔아. 그러니까 한 놈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섞이는 거죠. 난 한 네. 놈만 패. 네. 그러니까 PDD만 파면은 해법은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은 일단 PDD 쉐는 좀 파기에는 좀 단단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벤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EPDD 벤입니다. 네. 요리 이거는 그냥 가져와버리네요. 일단, 네. 네. 탑 정글 쪽에 이지 선다를 건 것이죠. 자, 가나이드 레넥톤 한 번 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PDD도 주기 싫기도 하고 네 하나 그도 레넥톤 잘하죠. 자, 스레쉬를 조금 고민하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애니가 아니면 대부분 손해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지리얼 이거는 뺏어 오는 거죠. 네. 아, 흑형을 되게 좋아하네요 IG가 어제부터. 뭐만 하면 자꾸 루시안을 보여줘요. 마음에 드는 거죠. 저게 그 어제 이성우 선생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네. 강키인가? 네, 같이 아무튼 네. 얘기를 하면서 루시안의 궁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 있어요. 네네네. 안마라고. 안마. 손반망의 안마라고 해갖고. 저도 시원한. 네. 저도 랭크 게임에서 이제 루시안을 상대해봤는데 우리 편 서포터였어요. 우리 편 서포터인데 루시안의 궁을 풀 히트 다 맞았어요. 네. HP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궁을 풀 히트로 다 맞았는데 딜이 안 나와요. 딜이 못 커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라인전 그렇게 못 큰 것도 아니었어요. 스킬 자체 문제가 좀 있다. 아, 네. 오리아나 나오고요. 결국 또 우지가 이제 트위치를 가져가게 됐거든요. 슈타이가 먼저 네. 그러니까 키드가 먼저 이즈리얼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트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이즈리얼 같은 무난한 원거리 딜러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트위치고. 자, 아리. 자, 일단 미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네, 하네요. 제드가 밴을 당한 상황에서 아리를 한번 뽑으려고 했었는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카사딘이 나와도 저는 좋을 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카사딘이요? 네. 오리아나 상대로? 네, 화이트 전수가 카사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죠. 그렇죠. 네. 조합에도 좀 어울리는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네, 일단 카사딘이 생각하면 그라가스 그라가스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통 피지밴드 하면 그라가스 그 다음에 아리 카사딘, 제드 이렇게 가져갔었죠. 네. 네. 자, 이제 츠타이의 오리아나와 화이트 이제 그라가스 현재로서는 1경기만 봐서는 IG가 그래도 좀 앞서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저 조합에서 그라가스가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이게 약간 그 진영 파괴 시기 그라가스거든요. 진화 파괴를 시키는 스노폭발로. 근데 나머지 자르반이라든지 트위치 스레시는 모여있는 상대가 모여있을 때 좀 좀 효율이 좋은 챔피언들인데 네. 거기에 그라가스가 끼게 되면 약간 언밸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가스의 술동폭발 활용이 더욱더 신중해진다. 신중하게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긴 뭐 기껏 자르반을 잘 먹기 대충 모으고 그렇죠. 거기에 트위치가 뭐 도역 좀 뿌리고 고체발란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라가스가 밀어내고 네 그렇게 예.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게 지금 촌뜨기 농부라 갔어요군요. 일로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우리나라랑 뭔가 좀 다른 느낌. 더 예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고 뭐 그러네요. 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로얄 클럽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번에 지게 되면 결승을 그랜드 파이널로 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는 이제 두 장의 티켓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면은 네. 탈락이죠, 그대로. 그렇죠. 네. 만약 이긴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OMG 한 번 서력전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리벤지 매치가 곧바로 하루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부시 살짝 모여 있어요. 그라가스가 일단 선두에 서서 봐주고 있고요. 아따 시끄럽네요. 일단 로얄이 탑쪽 위쪽에 와드 3개 SSC가 설치를 하면서 초반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상대 선수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오! 자이라? 아 샤오선 아 돌아오는 걸 이게 자 전멸 야 전멸 무시하면 네. 보시자 이러면은 뭐 보람 있죠 네 쓰레쉬가 아, 아 이것도 사이로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네 이거는 고민 좀 했거든요 샤오샤오가 예 네. 귀하나 기분 좋게 귀하고 있을 텐데 요걸 어떻게 방해할까 예 네. 사이로 그냥 모세기적이 그냥 저 쓰레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스턴 연계가 힘들겠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드톤이 과감하게 예 너무 좋았죠 전멸까지 쓰면서 네 상대를 잡아냈네요 뭐 키드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잠깐 무난하게 본인들의 정글을 시작합니다 유릭과 레드톤 이거는 일단 서로 라인전은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들을 네네. 맞거든요 네. 근데 유릭은 한때 뭐 탑 패왕이라고 또 불릴 만큼 굉장히 라인전이 강력한 챔피언인데 레톤 자체보다는 유릭보다는 레톤 자체가 라인 푸시력이 좋아서 네. 그 점을 레톤이 좀 이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 일단 영향 먹었어. 자 영향 먹 예, 레톤이 영향 먹었거든요. 상대 유릭 정화에 맞서서. 예. 오 전멸. 형삼촌 너무 들어가시는데요. 저 형삼촌 먼저 죽죠. 이거를 하지만 쓰레쉬를 저거 못 잡는다면 어? 이것도 가시동굴의 복수를 또 퇴치에게 쓸다가 네 전멸하죠 기차떴어요 이거 진짜 잡히네요 아니 순식간에 네 너무 말리거든요 IG 이거 순식간에 했는데요 지금 네, 유지의 트위치 3킬이에요 3분인데 네, 바텀에서 키드가 앞전멸을 하면서 나갔던 게 뭐냐면 쓰레쉬를 잡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못 잡을 것 같으니까 트위치와 좀 맞대결을 펼치다가 워낙 체력이 낮은 상황에서 트위치에게 지고 잡힌 거였거든요 네. 차라리 저런 식으로 앞전멸을 하면서 아예 쓰레쉬를 잡을 생각이었다면 가시덩굴의 복수를 쓰레쉬 쪽으로 좀 써주면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지렬이 한두 방 평타한데 정도 치는 거였으면 그 정도로면 잡을 수 있었던 쓰레쉬의 HP 상태였거든요. 네. 가시동굴의 복수를 지금 우지에게 네. 아, 네 그렇죠. 트위치 네. 쪽으로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예. 지금 바텀에서의 싸움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탑에서는 역시나 지금 간라이크 선수가 라인을 푸시하면서 유리기에게 좀 CS 손실을 만들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예 PD 선수가 잘 지금 챙겨갔죠 일단 뭐 지금 이제 간라이크 입장에서는 영향이 날아간 셈이 됐습니다 PDD에게 그렇죠. 있어서 도란 실드는 계속 남아있는 템이지만 영역은 먹고 나서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네 이득을 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만약에 지금 영향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유릭이 점화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 간라이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간라이크는 아직 점화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뭐
그러니까 키를 내지 못하더라도 CS 차의 격차를 벌린다던가 아니면은 체력 상황에서 이제 들결해서 이득을 봐서 외부 밀려올 때 귀환을 먼저 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작은 이득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었거든요. 희한하네요. 여기 선수들이 다시 로얄 클럽이 아까 1경기 하면서 지금 약간 멘탈이 다시 다 잡아진 모양입니다. 네. 자, 오렌 먼저 찍었고요. 레벨은 약간 앞서가긴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 이제 아까 그 인베이드에서 씹어먹은 그런 느낌인데 차이인데 IG는 아직 그래도 아이 타이밍에 정말 빠른데요. 알고도 가질 못 할 만한 예 그런 상황이었죠. 네. 좀 보시면은 이쪽에 그렇죠. 자이라가 식물로 지금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드래곤 가져가는 거. 네. 이제 좀 멀리 있었고. 네. 상황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확인만 제 타이밍 정도만 체크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펄스 블루드 시작해서 킬도 4킬 앞서 가고요. 네. 드래곤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골볼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3천 골라거든요. 지금 6분 30초예요. 아이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보수 아 자 이거 이것도 잡히고요. 골드. 네. 휘가는 뿌리도 빗나갔죠 지금. 네. 탈진을 어떻게 보면 탈진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스웨시의 지금 사용 손과 한 방에. 네. 탈진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 됐든 뭐가 잘 안 돼요. 물론 지금 윙도 너무 좋았죠, 탑이. 그렇죠. 네. 기다려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 우지는 도란검 두 개 그리고 광전세 군화를 먼저 왔습니다. CS는 조금씩 더 벌어지게 되고요. 네, 아까 바텀에서 2킬 먹고 싸운 상태였고 저 예. 어우 투명 레드. 네 이거는 좋네요. 리신이 네, 탑에서 네,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레드 그냥 가볍게 가져갈 수 있었죠. 그동안 오리아나는 무슨 이득을 보느냐. CS를 맛있게 먹었죠. 그게 네, 라인 밀어주는 판단했고요. 오리아나는 네. 또 걸렸어요. 이게 정글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자르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라이너들 자체에서의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특히나 바텀 미드에서 나다 보니까 바텀 미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상대 정글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인 거고 네. 뒤쪽에서 노립니다. 네 일단 둘 다 전멸은 있어요. 약간 전멸을 본다. 야 근데 그냥 사용성 또 맞았어요. 맞췄어요. 야 오늘 탑이 사용성고 네. 럭키도 약간 죽을 뻔하긴 했는데 다행히 살아갑니다. 오늘 탑이가 좀 약간 물이 또 올랐네요 다시. 네 이게 최근에 탑이 물이 오른 것도 그렇고 샤오샤오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거든요. 네. 정말 이거 중반까지만 해도 나미의 무레가모 히트율이 거의 90%가 넘고 뭐 그래도 아이즈 힘든 와중에도 샤오샤오 혼자서는 그래도 버티는 것 같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샤오샤오의 폼마저 이제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네. 예. 최근에는 약간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애초에 올스타전 때도 그때부터도 말이 있었거든요 샤오샤오가. 근데 LPL 들어오면서부터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약간 안 좋아지면서 뭐 어쨌든 선수들 다 기복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사실 기복이 없는 팀이 가장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안 될 때도 뭐래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부시에 들어가서
부분들을 좀 피해보려고 합니다만은 확실히 요리기 네. 유리기 예. 여신의 눈물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스킬 써가면서 유지력이 충분히 되죠. 네. 유리를 많이 써도 어? 수도 폭발? 충격파? 아 안되죠. 치 마무리는 기분 나쁘게 솔로 킬 나왔습니다. 아 이거 충격파를 왜 전멸로 피할 수 없었나요? 또 잡혔고요. 근데 이거 이거는 오히려 어 이거 근데 포탑이 동물... 너무 많이 맞아서 아 근데 잡았어요. 아 이거 타비는 피는? 잡아야죠. 타비는 아, 아 못 잡았어. 마지막 비스트샷이 이게 트위치가 또 앞선에서 맞아준 걸로 보였거든요. 아 이거는 뭐 아 뭐 오늘 안 됩니다 지금 키드와 샤오샤오. 지금 팀의 데스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죠. 바텀 라인에서 오데스가 아예 반을 지금 너무 넘겼거든요. 바텀 보타. 볼다른 보타. 예, 이거 아 이거 준비가 다시 눌러가지고 야 이거는 뭐 아직 없는데 그래도 잡죠. 야 이제 좀 약간 늦었어요. 이제 전멸도 없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로얄의 핵심은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네, 싸움에서 주축으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태고요. 네. 왜 이게 안 나왔는지 갑자기 말이죠. 로얄 팀 보면 약간 확실히 좀 기복이 있는 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시즌별 기복이 아니라 세트별 기복이라서 이게 무슨 뭐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e스포츠 이런 게 또 맛이죠. 묘미죠 정말.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로얄 클럽인 것 같네요. 거기다 지금 예 성베그라가 쓰죠? 네네네 네. 제가 그 옆에 정규 리그 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성배 그라가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쿨감과 만화 회복력이 확실히 그라가스에게 네.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죽을 뻔했어요. 네. 아 이제 처형잼 나올 뻔했는데 네. 게다가 쓰레쉬가 네 먹었네요. 그리고 그라가스가 어이구 와드 또 김영태 씨 와드 우리 또 골드 1에 가 계신 또 풍영 아 골드 1인가요? 네 골드 1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용왕님이 지금 지하 세계 지하를 벌 우리 그 해수면 뭐지 바다 세계를 벌었다라고 또 심해를 와, 벌었다. 와 이거 저 너무 아파요. 이거 이게 성배만 나온 그라가스 성배에다가 지금 예 2티어 신발 블루라서 네. 블루라서 쿨이 금방 돌아오거든요. 스킬 쿨이 네. 이게 성배 그라가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 이제 쿨감 때문에 이제 그 방템을 가지 않아도 이 그 배치기라는 생존기에 기대해서 방템에 기반한 딜템, 심연의 올이라든지 존예의 모래시계가 아니라 바로 라바돈의 죽은 모자와 그다음에 공허의 지팡이 등등의 이제 공템 위주의 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아 츠타이도 사실 참 오리아나 정말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우스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안을 했던 건 뭔가 생각했던 게 있던 건데 사용한 건 빗나갔습니다. 아 보란 거 썼죠. 본인한테 궁 쓰고 있었고요. 아 타겟을 정확히 혼나죠. 네. 전멸 어? 아 이거는 이쿠 차냈어요. 야 지금 저리 가래요. 네 판단 좋았죠. 매복 쓰고 들어가서 와 근데 오래 버팁니다. 지금 빙하의 장막, 저 빙하의 장막 하나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네. 도란방패랑 도란방패 또 효과가 또 기본 공격 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쏠쏠하죠. 와 근데 살아가 쏴 이럴 수가 거의 무슨 농구 골대에 3전슛 집어넣은 마냥 그냥 던져버리네요 술통을. 아 겨우 살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옆라인사는 숙성배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를 또 잡네요. 근데 PDD는 일단 열 버틴 것까지 정말 훌륭한 플레이 그렇죠 아니었나 싶네요. 전멸 빠지고 지타이 이게 IG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성베그라가스라 네 궁쿨이 전멸 스피드 들어가서 대격변 충격판 잘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딜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진짜 전멸 배치기로 네
진짜 과감한 판단. 네, 상대한테 슬로건을 놓고 거기에 자르반이 기창으로 넘어오는. 와 지금 또 이거 아 정규수 일격을 보고 황금이 반패 쓴 게 아니겠죠? 그 타워 데미지 때문에 쓴 거겠죠? 네. 대단하네요 정말. 양팀 선수들 지금 아 여기서는 우지 일단 키드 근데 막 못 와요. 다 피했어요 일단. 이제 왔죠. 이제 와, 올 때가 됐어요. 올가미 동굴 떴습니다. 쿨하게 팀원들은 야 이걸 또 사나 어! 아 근데 이거 잡았어요. 아 이제 첫 킬이에요. 네 첫 킬이에요 지금. 하비도 잡힐 것 같죠. 하지만 어 강신 야 이거 들어와서 야 무자면 폭치가 썩었고 이지를 이지가 놓았어. 이지가 놓았어요. 이지가 놓았고 여기가 죽더라도 근데 간단히 한계가 좀 있긴 하죠. 아 그렇죠. 타비가 한 번 더 살려주고요. 일루전 무자면 폭식자 쿨이 전멸 왔더니 화이트 지지가 오 야 정수 쏘러갑니다. PDD 궁극기가 없고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썼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위에서 썼었죠. 슈터 폭발 야 이거였네요. 로얄 준비한 게 사용 성공. 그걸 그 사이에 갖다 꼽네요. 이게 네 말씀드 이 뱀픽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5대5 싸움에서의 시너지가 그라가스가 여기서 굉장히 약간 미호놀이가 될 수 있다. 아 우주진 일격 네. 이 언밸런스하다. 네 그 호흡이 맞지 않았을 때 진짜 최악의 한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 5대5가 아닙니다. 2대2 3대3 국지전 난전 싸움을 벌이는 거였어요. 네 그라가스, 레네톤, 자르반 난전에 굉장히 좋은 챔프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스레시 변수 만들기 정말 좋죠. 퇴치 은실을 통한 암살도 가능하죠. 네 최고의 난전 조합이네요 정말. 와 스레시 보세요. 스레시 지금 벌써 008입니다 어 시작을 됐습니다. 마이인데 어이구 아 샤오 삼촌 고통받네요 지금. 진짜 말도 정말 톰듀오가 제대로 책임지는데요. 야 이건 좀 경기가 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아까 1경기에 로얄클럽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0분도 되기 전인데 망골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전에 로얄이 12킬 먹을 때까지 IG는 0킬이었고 그렇죠. 이거죠. 은실을 통한 암살 의지우토와 트위치 암살 그 사이 아래쪽에서 키드가 마무리됐어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감히 쥐새끼 주제에 말이죠 유기지기한테 막 던벼요. 삼라이너한테 막 던벼요. 유령인데 그냥 때리고 있죠. 그니까요 슈트폭발 예 지금 블루 들고 있으니까 슈트폭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쓰고 있고요. 네. 풀 금방 돌아오죠. 이걸 피디 정말 잘해줘. 피디 정말 잘해주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54초 구구리. 아, 예전에 그 끔찍했던 럭스 최고의 성광이 생각나네요. 아 20 아마 20초 때로 알고 30초 때인가 20초 때로 알고 있거든요. 20초였는데 네. 무슨 궁극기를 말이죠. 최후를 뭐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40% 맞추면은 한 번 쓰고 그 후반에 한타 할 때 한 번 이제 한타 시작 전에 쓰고 한타 시작하고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씁니다. 네. 네. 그라가스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조치가 조정이 좀 있었고요. 네. 아 지금 술통 굴리기도 보시면은 가로로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술통을 굴리는 이런 식의 포킹 플레이까지. 네. 완벽해요. 네. 하여튼 제가 피지 막힐 때 괜히 그라가스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아 이게 딱 아웃이네요. 7번 아 정말 킬대 차이 자체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멘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분이 되기 전에 지금 15,000골 차이에요. 15,000골 차이. 이거 진짜 이거는 아이지한테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빨리 서렌 쳐라. 그냥 20분 서렌 여기서 더 하다가는 이거 진짜 멘탈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진짜 20분 썬에 빠르게 끝내고 침착하게 추스린 다음에 다음 경기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레드 정조제 일격으로 야
물론 자기 걸 먹는 네. 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스틸을 했죠. 네. 아 하지만 역시나 트위치 암살은 예, 배달해 드린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님 거임. 그렇죠. 그냥 레드만 줘도 되는데 이제 못 찍어주고. 어 미니언을 위한 충격파. 진짜. 야 이거는 서렌. 서렌이네요. 네. 약간 좀 예. PDD. 네. 서렌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중국 월드컵 대표 선발전 2일차 패자조 결승입니다. IG 그리고 로얄 클럽 IG가 이번에 패배를 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